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가피 순 집에서도 포트에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덟여덟한 순 따서 연하겠죠? 이렇게 집에서도 키워서 오가피 순, 봄철에 맛볼 수 있는 이 오가피 순 이렇게 해갖고 드시면은 안사 먹어도 되고 좋습니다. 길쭉하게 자랐죠? 어우, 냄새가, 어우, 쌉쌀한 냄새가 납니다. 벌써 다섯 개 땄는데, 이만큼입니다. 다섯 개 땄는데. 포트에다가, 아, 요 옆에는 이제 엄나무입니다. 엄나무. 이렇게 포트로 재배를 해도 충분히 먹을 양은 나옵니다. 똑똑 소리 나나요? 순도 잘 자라고 있죠. 봄철에 봄기 회복 오가피 순 이렇게 따서 오늘은 저녁을 오가피를 해서 살짝 데쳐서 먹어봐야 되겠어요. 손을 들고 하려니까 사람도 힘들고 이거 좀 작네요. 애들이 덜 자랐어. 자, 이게 또 이렇게 따도 또 자라니까 부담 없이 따시면 또 올라옵니다. 벌써 한 무더기 땄습니다. 이렇게 따지도 않았는데. 자, 이만큼 땄습니다. 안 보이나요? 한 곰. 둘, 넷, 여섯, 한 20개 정도의 이 정도. 또 이제 자라겠죠? 또 따서 드시면 됩니다. 여기는 이제 또 포트로 엄나무 반들반들하죠. 자, 이렇게 조그만 텃밭이나 화분에 잘 키우셔도 뭐 신경 잡풀도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쵸? 이렇게 키우셔서 순을 따 드셔도 되고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셔도 되고 너무 많이 자랐죠?
아, 윤기가 아주 그냥 잘잘 흐르네요. 그냥 잘 자라고 있네요. 이렇게 갖고 포트로 하셔갖고 키워서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또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해서 밤나무순 드셔도 되고요. 또 조그만 밭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여기까지 호가피하고 밤나무였습니다.